안녕하세요. 송호 육매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마늘밭인데, 이제 마늘 수확할 날도 이제 6월 한 15일에서 20일이면 이제 수확을 하니까, 이제 마늘 수확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일 전에도 마늘 입마름병 약을 주었는데, 오늘은 이 마늘을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뽑아다가 놨는데, 흑색 썩음 균핵병이라는 게 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병 이름이 마늘의 흑색 썩음 균핵병인데, 이거는 입마름병하고 틀리고, 이 마늘이 이렇게 뿌리가 서서히 썩으면서 이제 마늘에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마늘이 이제 죽게 되는데, 죽으면은 그냥 이제 심한 거는 다 속에서 썩어버리고, 지금 제가 이제 덜 썩은 거를 이제 몇 개 뽑아서 지금 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홍산 마늘이나 한정 육종 마늘이나 이제 생기는 게 똑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입마름병은 요즘 이제 비가 이제 전번에 이제 요새 이전에도 막 100mm씩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마늘에 이제 감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이제 비를 맞더니 이제 입에 입마름병이 심하게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흑색썩음 균핵병도 이제 흑색썩음 균핵병도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수확할 날도 이제 막 15일에서 2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흑색썩음 균핵병은 이제 너무 땅이 질거나 이제 그런 게 좀 생기는 거. 여기가 원래 옛날에 논이었었는데, 논을 이제 흙을 위에다 메꾸고 했는데, 이제 위에는 좀 덜 지른 것 같아도 속에서 이제 배수가 덜 되니까 이제 그런 게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 약이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썩는 밭은 걸리기 전에 이제 초기에부터 약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두둑을 높이 해가지고 배수가 좀 잘 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늘 이제 마늘밭을 선택하실 때도 너무 지른 밭보다는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배수가 잘 되는 밭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약간 비알져서 그래도 작년에는 별로 심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몇 군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뒤는 마늘 수확도 못 하고 다 그냥 뽑아서 버려야 되고, 이제 내년에는 여기다 이제 마늘을 놓지 않고 이제 새로운 밭으로다가 이제 정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마늘을 이제 놓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늘은 이제 초기에는 참 잘 됐었는데, 후기로 갈수록에 이제 입마름병이 심하고, 이제 거기다 또 흑색 썩음 균핵병까지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데는 몇 평 정도는 그냥 썩어서 다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마늘 농사 짓는데 이런 병이 걸리게 되면 이제 피해가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종은 다 잘랐고, 이제는 약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안에 이제 조금 가물다가 비 한 번을 또 이제 맞으면 마늘이 더 도움이 될 테고, 하여튼 마늘 수확 한 10일에서 15일 전까지는 수분이 있어야 이제 마늘이 이제 마늘통이 굵어지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어느 해는 이제 마늘 캘 때까지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마늘이 수분을 못 빨아먹어서 통이 굉장히 작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아직 마늘 수확 거의 한 25일 정도 남겨놓고 비가 오는 바람에 그래도 이 마늘이 병이 안 걸리고 좋은 것들은 수분을 빨아먹고 그래도 마늘통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좀 마늘이 잘 된 편인데, 이렇게 흑색 썩음 균핵병이 일부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한 폭을 뽑아다 놨는데, 이 녹병이 생기면, 이 녹병은 마늘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파리가 고춧가루 뿌린 것 마냥 빨갛게 점점점 찍히게 되면 아무래도 잎이 이제 빨리 말라버리니까 이제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이제 마늘통이 좀 이제 좀 작아지는 게 이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병도 4월 말부터 약을 한 세 차례 정도 주면은 이게 안 걸리기 때문에 꼭 녹병약도 주셔야 되고, 이렇게 올해 마늘 심어가지고 이렇게 마늘이 썩어서 이제 노랗게 말라서 죽은 거는 흑색 썩음 균핵병이니까 여기에 대한 약이 있으니까 약을 사다가 걸리기 전에 미리 주셔야 되고, 배수가 잘 되게 이 마늘 멀칭 속에서 물이 고이지 않게끔 똘도 잘 내시고 이렇게 해야 이런 병이 안 걸리고 마늘 수확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밭에 아직 이 한정 육종 마늘은 마늘종 일층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요새 마늘종이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분질어서 버리면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흑색 썩음 균핵병이 생겨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마늘을 이제 이렇게 노랗게 마르면서 이렇게 밑에가 곰팡이가 생기면서 썩는 거는 흑색 썩음 균핵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비가 오니까 땅속이 수분이 더 많으니까 이제 갑자기 더 심하게 이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마늘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